10분이요? 잠시만. 오늘은 정들었던 타임스퀘어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일단 이동 날래날래 하고 오늘 뭐 할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Yeah, is it you? Yeah.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옮길 때마다 긴박되네요. 그래서 체크인 is happen here. Yeah, it's really happen. 호텔로서 쓰려고 오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체크인을 하고 안내를 받으면 된답니다. 짜잔. 스튜디오 형태의 방입니다. 싱크대랑 마이크로웨이브랑 세탁기.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네, 냉장고도 있고 이렇게 어메니티들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돌면은 샤워 부스 겸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은 짜잔, 소파랑 침대, 저기 책상도 있고 옆에 TV 있고, 책상 위에 보니까 웰컴 프루시 이렇게 있더라고. 예. 그리고 바깥의 뷰는 대충 이런 느낌. 예. 호텔이라기보다는 약간 아파트에 그냥 들어온 느낌? 예, 뭐 이런 곳에서 일주일 신세 지게 되었습니다. 예, 암튼 지금 짐도 다 옮겼고 기념으로 머리 한 사발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머리 염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염색 한 사발이 해보겠습니다. 바꾼. 와, 왔다 왔다. 지금 제가 내린 곳은 펑킨콩 마켓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그 저번에 제가 물가 영상 찍으면서 잠깐 나왔던 곳인데, 이 안에 엄청 볼거리도 많고 미용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해 보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저기 바로 있거든요. 진짜 완전 로컬 시장이라는 느낌이 꽉 오거든요. 짠.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느낌? 완전 로컬 그 자체입니다. 예. 과일, 야채, 심지어 상태도 좋거든요. 되게 파릇파릇하이 많이 팔아 뭔가를. 그리고 아마 일로 가야 됐었나? 길이 또 되게 복잡해가지고. 아, 저기 있다. 저기. 오, 세상에. 오, 무슨. 아. 애기 또 이렇게 또, 아이고, 머리에 지고. 어머, 세상에. 아, 맞네. 샴푸. 맞아, 여기였다. 그러니까 이 라인 전부 다 미용실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보고 아 여기다 싶어가지고 온 거거든요. 염색 되는지 안 물어봐야겠다. 잠시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왠지 저기 염색하는 거 같지 않나? 컬러들 막 있는 걸로 봐서는 염색 되는 거 같거든요. 아, 아, 예. 예. 오케이. 네, 이걸로 갈게요. 네. 이렇게. 비포는 대충 이런 느낌. 비포. 하나, 둘, 셋. 비포 찍을 틈도 없어. 지금 제 주변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완전 시장 중간에 있어요. 시장 중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더 붙었네. 내가 머리 숱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 your husband. Oh my god. 이 동업하시는구만. Is she your family too? Yes. 야, 가족 단위로 경영을 또. Sister. What? How long do you work here? 10분이요? 잠시만. 여기서 19년! 이야, 완전 베테랑이네.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70-80년대 미용실이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코일로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 근데 색깔 되게 그럴듯한데? 생각보다 깔맞춤 잘 돼가는데? 아니, 난 솔직히 망할 거라 생각하고 온 것도 있긴 한데 색깔 괜찮아, 진짜로. 봐봐. 참고로 이런 데서 페이하는 방법은 QR코드로 페이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현금, 캐시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달러를 공용으로 써가지고 리엘로 내거나 아니면 달러로 내시면 된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이렇게 보이고 계십니다. 염색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험체가 돼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물어봤는데 이 메이크업도 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왕 왔으니까 염색하고 풀메까지 딱 해서 결과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머리 감는 거 봤거든요.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고 있어. 아니 근데 생각보다 색깔 잘 나왔는데? 야 근데 지금 이거 된 거 너무 투톤 아니야? 약간 대자기에 염색이 좀 덜 된 거 같긴 한데. 아니 안 하고 있어. 진짜 맞아. 이런 거 처음이요. 샴푸 하다가 다시 이렇게 염색하고 하는 거. 찍으시고 난리 났어. 지금 이러고 있어. 머리 들렸네. 금막 가는 시간. 손톱으로 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고양이가 핥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원해요. 약간 가려운 거 끌고 주는 것 같이 시원해요. 지금 저 염색해주신 분 쉬고 계신 짬밥은 전 세계 어디 가나 공통인 것 같습니다. 예. 뭘까요 이게? 야 이게 뭐야? 느낌 좋은데? 뜨거워 그리고. 오, 와 신기하다. 생각지도 못한 최첨단이 최첨단 기계가 나와가지고. 와. 아 좋아. 마지막이다. 다시 또 오케이. 예. 와.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가르마를 받으시고. 근데 잠시만 5대5 해준다고? 이렇게 고데기도 다 해주시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야 머리는 진짜 많이 늘린 길었고. 캄보디안 스타일. 캄보디안 스타일. 캄보디안 스타일. 남한테 메이크업 맡기는 거는 난생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내 지금 거울을 못 봐가지고 내 얼굴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앞에 다들 4명 있으시거든요. 다 지금 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다들 보고 계십니다. 아 웃겨. 야 진짜 화려하다. 와 짠. 아프터 짠 완성. 이 눈 봐봐. 이 속눈썹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 내 이래 돼 있음. 더 칠할 거 있다고? 아 목에다 목에다 칠해주신. 아 와 어때 여러분? 캄보디안 섹시 스타일. Very good. 오. 오늘 제 헤어랑 메이크업 담당해주신 사모님. What is your name? 꽃꽃힐. 꽃꽃힐? 아, 꽃꽃힐. 야, 아쿤, 아쿤. 야, 감사합니다. 대망의 가격. 헤어? 응. 45달러 나왔습니다. 45달러. 생각보다 좀 가격대는 있네. 일단 100달러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 Thank you so much. Yeah, I really like it. Thank you, bye. 대성공, 대성공. Yeah. 제가 했던 머리
예, 샵 이렇게 생겼고요. 예. 야, 진짜 잘해주셔. 어때요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망칠 줄 알았는데 프로페셔널하고 여행 시작한 이후로 역대급 머릿결인 것 같은데? 45달러 이 정도면은 되게 싸게 한 거지 그렇지 않나? 아무튼 여러분 오늘 머리랑 메이크업 잘 받고 갑니다. 일단 제가 또 살 게 있으니까 살 거 사고 저녁 시간이라 가지고 한 사발이 하고 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양옆으로 있고 여기 이제 회전교차로가 있네요. 예. 아무튼 지금 여기 원파크에 있는 풀장인데 이쪽이 어린이용이고 이쪽이 이제 성인용 도심 속에 수영장이 있답니다. 아 여기 수영 강습도 하는구나. 아, 난 여기 그냥 애들 노는 줄 알았더만 이런 식으로 수업도 진행되고 있고 오 찹다 찹다 이런 곳에서 지금 애들이 놀고 있답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여기 수영장이 있고 이 옆에 이제 바로 레스토랑이 있고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아 맞네 아 맞아 아까 그 봤다 여기 어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아 이거구나 so this is what you said like a buffet 아 지금은 이제 조식 시간이 끝나가지고 없기는 한데 시간 되면은 다 여기 배치해가지고 사람들 떠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And this video, 아, yeah, Skype. we can have a party. 할 거 있으면은 여기 공간을 이제 어떻게 써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소셜 장으로도 쓸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러한 장소인 것 같네요. Hi. 아, 여기 또 다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 같거든요. 이게 학교랍니다. 학교. The parents waiting for their children leave from school. 아, 와, 그럼 저기 다 부모님. 어,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마치고 아기들 이제 기다린다고. So if I want to reading some books, I can go here like a rental. They rental. People. Yeah, they buy it also. 아. I mean they sell it. 아, 오케이. 야, 이렇게 책방도 있고 다 있네, 다 있어. 와. 야, 여기 지금 골프 하는 데를 왔는데 와. 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파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시는 분들이 킵해 가지고 저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야, 미쳤네. 여기서 이제 또 가면은 복싱 클래스. 아, 여기 바로 짐이 있었구만. 아. 오. 오 시원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예. 대충 이런 식으로 운동도 할 수 있고 점프처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 그 마작하는 아 우와 오 야 나 이거 처음 본다. 이렇게 세팅돼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아 여기 또 주소화기도 있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방이 지금 4개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예, 이런 식으로 있답니다.